일 경우에 저렇게 가드를 놔둔다는 것은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요. 1위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일본이 저요? 못 되면은 대한민국 스틸을 하는데요. 안 될 것 같죠? 모두를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렇죠. 스틸. 네, 스틸에 성공합니다. 것 같은데요. 스타일도 분명하시네요. 왜 타고 굿샷 치신 거예요? 좀 맞을 것 같네요. 자, 볼까요? 일단 센터까지 와서 빨간색 선을 쳐서 전반적으로 네, 샷이 안 좋았어요. 위로 가면 오히려 불리하고요. 나중에 상대편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가까이 봐.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자, 오죠. 자, 오죠. 올죠. 좋습니다. 야, 김은정은 이걸 해내는군요. 네. 야, 티라인 앞에 멈췄습니다. 네, 또 그리고 스위퍼와 함께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고요. 아주 완벽하게 계속 던지고 있네요. 자, 방금 전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아, 이걸 해내네요. 야, 좋은 샷 보여주네요. 겨우겨우 후공을 가지고 겨우겨우 1득점에 성공하는 중국입니다. 양 팀 모두 11, 2엔드로 1점을 쥐고 있는 중국은 센터 가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한 점 앞선 상황에서 이제 3엔드 후공을 잡은 대한민국 대량 득점을 노려봅니다. 아, 이번에도 바깥으로 약간 바깥 빠지는 라인입니다. 네. 그렇지, 아까 전에 테이크할때도 자, 김영미! 김영미 스위핑! 조금만 더! 아, 이게 걸리는군요. 네. 아, 이게 걸리면서 중국이 1점을 스틸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높아진 것 같고요. 자, 반이네요. 네. 1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위핑을 해서 뒤로 좀 미안합니다. 네. 경에 다시 한번 문 열러 갑니다. 쿨은 좋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네. 문 그렇죠. 열어줘. 그거 좋습니다. 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4인드의 작전은 일단은 쌓는. 이 스타일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쳐내는 데는 성공할 것 같은데요. 쳐내는 원킹이군요. 자, 1득점에 성공하는 중국. 자,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자, 옵니다. 1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1번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죠? 1번이 됩니다. 아, 김은정의 이 마지막 샷. 아, 이거 그냥 지나시면 대한민국 스틸이고요. 아, 일단 맞고 네. 0대 0을 선택하는 중국입니다. 자, 7핸드 블랭크 핸드 0대 0이면서 하나를 빼내고 네. 노란 스톤을 네. 내보냈어요. 네. 노란 스톤을 내보냈어요. 자, 들어옵니다. 네. 빼면 또 안 되고요. 앞에 또 스톤들이 많이 있어서 걸릴 수도 있고요. 들어옵니다. 각도가 점점 좋아지네요. 네. 좋아요. 네. 김은정이 이 마지막 샷으로 9핸드는 0대 0이 됐습니다. 점수는 다른 가지로네요. 좀 더 얇게만 두껍게만 예상해서 쳐내고 멈춥니다. 때로 옵니다. 쳐내고 네. 멈춥니다. 네. 쳐내고 아, 그 자리에 멈추는군요. 네. 네. 이거 보고 있어요? 자, 그렇죠. 쳐내고 안으로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렇죠. 더가 됩니다. 스톱.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1번이 됩니다. 네, 우선 상대 스톱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자, 닦아야죠. 네. 제거는 해야죠. 자, 김선영 스위핑. 자, 영미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향 봐주고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내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네, 이게 바깥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스윙 진행이 됐지만은 5-5 동점으로 아직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잘하는군요. 아직 희망 있습니다. 이번 엔드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엔드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스틸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10대 엑스트라 엔드 첫 번째 스톤 센터의 가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나가는군요. 아, 이거 정확하게 쳐내네요. 뒤에 있는 것까지 봤나요? 네. 하지만 둘 다 나가지 않고 살았죠. 둘 다 살았어요, 일단은. 네. 아, 이게 들어가는군요. 아, 이게 들어가면서 11회까지 조금 놓치 않고 잘 싸웠어요. 여기 잘 재정비해서 내일 경기 또 좀 더 멋진 경기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